오늘은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네일 푸셔들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양쪽에 듀얼 타입이고 넓은 면을 사용하고 좁은 면을 사용할 수 있는 듀얼 푸셔고요. 요거는 가격이 1,000원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요. 그립감은 이 대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되게 얇은 볼펜을 쥐는 느낌.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해놔서 그거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듀얼 타입이라 그랬는데 앞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큐티클 라인에 사용을 하는 푸셔고 이 뒤쪽에는 좁은 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드까지 파낼 수 있는 이런 면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푸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푸싱을 직접 하면서 푸싱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무버를 사용했고요. 확실히 아주 잘 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랄까 이게 안정감이 없다 그래야 될까? 원래 푸셔 사용하면 딱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밀어야 하는지가 조금 헷갈리는, 어디까지 밀어야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쭉쭉 미끄러져 나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푸싱감은 아무래도 1,000원짜리여서 그런지 잘 밀리진 않네요. 사용하실 때 딱 걸리는 느낌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게 안정감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이 사용하실 때는 오히려 위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조절을 잘 못하면 확 밀려나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대쪽 좁은 면도 사용을 해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정감이 있진 않습니다. 잘 밀리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확 밀려서 저는 지금 힘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힘 조절을 하면서 하는데 푸셔 자체가 확 밀려서 다치기 쉬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힘을 완전히 빼고 그렇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00원짜리 푸셔고요.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첫 번째와는 다르게 넓은 면은 훨씬 더 넓어요. 첫 번째가 요랬다면 넓은 면은 훨씬 넓고요. 그리고 좁은 면이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보단 더 나아요. 왜냐면 대 자체가 첫 번째보다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은 나고 그립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해놔가지고 잡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기는 하네요. 이렇게 똑같은 듀얼 타입이지만 대에서 차이가 있고요. 아까보다 가격은 1,0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지 대가 더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넓은 면과 좁은 면.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넓은 면은 손에는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패디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푸싱까지 해볼게요. 넓은 면은 헌터볼 할 때는 사용하기엔 좀 넓어요. 그래서 요거는 패디를 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반대편으로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2,000원짜리여서 그런지 제 느낌에는 아까 첫 번째 리뷰했던 푸셔보다는 잘 밀립니다. 밀었을 때 밀리면서 딱 멈추거든요. 그걸 저는 안정감 있다 표현하는데 그런 안정감도 얘가 훨씬 더 있습니다. 확실히 첫 번째에 비해서는 잘 밀리네요. 이렇게. 그쵸?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살만 밀어내는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래도 큐티클이 잘 밀리는 느낌입니다. 다만 이쪽 반대편은 너무 커가지고 일반적인 여성분들 네일에는 사용하기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패디를 하실 때 사용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사용을 해봤고요. 푸싱감은 첫 번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자형으로만 이루어진 듀얼 푸셔입니다. 일자형이어서 사실은 이것만으로 푸싱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는 이렇게 둥근 푸셔의 서브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푸셔는 사용하기도 위험하고 큐티클 라인에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독보다는 둥근 푸셔의 서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가격은 2,000원입니다. 2,000원이고 대는 1번이랑 같이 얇아요. 그래서 그립감이 아주 안정감이 있진 않아요. 얇아서.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해놔서 잡았을 때는 미끄러지거나 할 염려는 없습니다. 이걸로도 제가 푸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둥근 푸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옆으로 라인을 이렇게 살살 올라가면서 밀어줘야 되는데요. 밀리기는 밀려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정말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요걸 사용하실 때 그냥 생각 없이 힘 조절을 잘 못하고 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요거는 동그란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뾰족하기 때문에 다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라인을 따라가지만 제 생각에 요 일자는 둥근 부분에 푸셔로 다 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코너 같은 경우만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역할로 서브 개념의 푸셔일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요, 푸셔 자체에 이렇게 떠있는 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리프팅이 있을 때 이렇게 오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줄 때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푸셔로는 매우 적합하진 않네요, 반대쪽은. 그래서 그나마 이쪽이 푸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서브로 사용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푸셔는 이렇게 약간 모양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는 푸셔와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립감은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뭐 한 이 정도를 잡게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립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잡을 만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안정감이 느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무게는 뭐 당연히 되게 가벼워요. 휴대용으로는 가볍습니다. 푸싱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듀얼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지 가격이 1,000원입니다. 푸싱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제가 첫 번째의 푸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까지 잘 밀리지 않아서 미끄러지기 쉽고요. 어디까지 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는 느낌입니다. 요거는 그냥 손톱 이렇게 큐티클 라인 만들어주는 그냥 그 정도 역할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밀리지 않습니다. 푸셔로의 역할은 잘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밀리고 위험하고 제 생각엔 그립감이 가장 좋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하나는 푸셔라고 써있고 하나는 트리머라고 써있는데 요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푸셔만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무게는 가장 가볍습니다. 다섯 가지 푸셔 중에 가장 가벼워요. 그리고 그립감은 그래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호하는 그런 그립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앞에 제품보다는 미끄럼 방지를 해놨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가격은 2,000원입니다. 제가 요걸로도 푸싱을 해볼게요. 4번이랑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푸싱이 잘 되진 않고요. 그리고 좁은 면은 더 잘 안 되네요. 좁은 면일수록 더 안정감이 있고 잘 푸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푸셔로서는 제가 볼 때는 잘 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푸싱이 잘 안 되고 사용하실 때 조금 미끄러져서 위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나와 있는 푸셔 거의 대부분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다섯 가지 중에 셀프네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요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제품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너무 크다 했는데 아 이거는 패디에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 반대쪽으로만 봤을 때는 네일할 때 그래도 가장 푸싱감이 좋고 그리고 그립감이나 굵기가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나 안정감 면에서 제일 좋다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가격은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이소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2번 제품과 저희 루카노스 푸셔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무게 자체는 비슷해요. 무게 자체는 비슷하고 그리고 이 굵기가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립감도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건 푸싱이겠죠? 그리고 이 좁은 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패디에 사용하셔야 되고 이 좁은 면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 루카노스 제품은 반대쪽에 일자형이 이렇게 같이 있고 요거는 이렇게 넓고 좁은 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넓은 면은 일반 네일보다는 패디 하실 때 사용해야 된다 라는 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루카노스 제품으로 푸싱을 한번 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안...
안정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힘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안정감이 있는 푸셔를 쓰면요, 어느 정도 힘을 주면 어디서 딱 멈춰요. 딱 밀려서 밀리는 만큼만 가고 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안정감이 굉장히 있는 푸셔인데, 확실히 루카노스는 딱 밀면 멈춰요. 딱 들어가는 만큼 들어가고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다이소 제품을 쓰다 사용하니까 네, 정말 잘 밀리고 좋네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더 필요한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밀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남는 거? 역시 괜히 루카노스 푸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나는 가격대가 조금 낮은 걸 찾고 완전 처음 사용해본다 라고 하시면, 다이소에서 나는 꼭 푸셔를 사야겠다 라고 하시면 저는 이 두 번째 제품을 추천드리고, 처음부터 셀프 네일이지만 나는 케어는 정말 잘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루카노스 제품 사용해보시면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